안녕하세요.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금다리 2 제4회차 정혜빈입니다. 최근담에 먼지 많은 거리에 있으면서 먼지에 물들지 않고 속댐 속에 있으면서 속댐에 물들지 않는 즉 연꽃이 진흙 속에 있으면서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하였는데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를 찾고 걱정과 번뇌가 많은 세상 속에서 진리를 찾아 행복을 만드는 삶이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금다리 2015년 4월호 23페이지에 지금을 극락으로 부처님께서 프라세나 지도왕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어 왕이 고통스러워하자 우리는 노병사 무상의 네 가지 두려움에 닥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다만 법인 진리로 마음을 다스리되 진리에 맞는 자비와 사랑으로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을 대하면 복된 집안이 될 것이지요. 그러니 죽은 뒤의 극락보다는 바로 지금 자신의 상태를 극락으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의 희망을 기대하며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부처님께서는 내일의 복락이나 죽은 뒤의 극락보다는 늘 지금 처한 그 상태에 만족하며 현재의 삶에서 극락을 만들고 행복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음은 24페이지. 자기의 불성은 어떤 물건인가? 세여 출세 구시화의 수연 여시 묘상 무형 진명 비자 형지여명 심처 등내 불인 강초월 쟁지 억만반 약장 보화 운시불 자기 천진 경하물 세간과 출세간이 모두 깨닫고자 하는 거동이고 비록 자연의 흐름이지만 묘상 깨달음의 모습은 형상이 없고 참된 깨달음의 본성 이름은 글자가 아니니 형상과 이름을 어느 곳에서 얻어오겠는가? 강물로 인하여 달을 불러오지 않으면 어찌 온갖 것의 응함을 알겠는가마는 그러나 만약 보신 노사나 불, 화신 서가모니 불을 부처님이라 한다면 자기의 천진 불성은 어떠한 물건이던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고 글자가 아닌 것이니 동상인 불상에 믿고 기대고 의지할 것이 아니고 경전을 쓰고 읽으며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찾으라는 것인데 하물며 노사나 불도 서가모니 불도 모두 버리고 오직 자신의 마음을 밝혀야 한다는 건데 바른 불법을 모르는 이러한 불자님들이 늘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다음은 26페이지 최선을 다해야 독자 일로향 금문 송량행 가련 거마객 문외 임타망 홀로 향로 옆에 앉아서 부처님 말씀 두어 줄을 읽고 있노라니 가련하구나 거마의 객이여 문밖
그의 분망함에 맡길 뿐이로다. 우리는 길거리 일 육건 육식의 작용에 쫓아다니다 집안일인 본성을 찾는 일에 소홀함이 적지 않음을 단속하는 걸기로서 자신의 마음을 닦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인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인생이 짧게 느껴지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은 지겨움으로 인생이 길게 느껴질 것이니,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들고, 또한 세상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상이 지겨울 것이요. 세상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즐겁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행복 찾고 열반 얻는 삶을 기원 드리며,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4회차 정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